인생이란 경험을 쌓아가며 나만의 길을 만들어가는 여정이라고 합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피부로 체감하는 경험은 어떠한 말보다 더 강력한 힘을 만들어내는데요. 경험은 때론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그 짧은 순간을 놓치지 않고 인생의 길을 바꾼 주인공이 있는데요. 大家好. 안녕하세요. 다이아몬드 마스터 김정화입니다. 김정화 다이아몬드 마스터를 소개합니다. 애터미 사업은 2014년도부터 부업으로 진행하다가 이제 2015년도 8월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아까 중국어를 하시던데 한국분이 아니신가요? 네, 저는 중국인이고요. 한국은 이제 부모님이 계셔서 이제 그 부모님 따라서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귀화한 지는 한 2년 정도 됐고요. 2년 전 부모님을 따라 한국에 평생 정착할 기회를 얻게 됐다는 김정화 다이아몬드 마스터. 그러다 우연히 애터미 클렌징 폼을 써보고 상품에 완전히 매료되었다는데요. 네, 저는 이모가 애터미 사업을 먼저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모한테서 홈 클렌징을 전달받게 됐는데 써보니까 너무 가격 대비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제품도 써보게 되고 그랬더니 이제 사업으로 한번 알아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다단계라서 되게 많이 거절을 했거든요. 클렌징 폼 이외에 다른 제품에도 관심이 생기면서 애터미 자체에 큰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한 번만 들어보라고 한 게 이제 사업 설명회를 들어봤는데 거기서 이제 회장님 강의도 듣고 뉴스도 보고 했는데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수익 구조. 수익 구조에서 무한 단계, 무한 누적 그리고 상환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환선이 있다는 거는 모든 사람한테도 이런 기회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해봐도 되겠다. 네, 그런 느낌 들어서 부업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애터미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약 2년. 조금씩 그 노력의 결실이 맺어지고 있다는데요. 네, 한국에서는 100명 정도 되고요. 얼굴도 모르는 소비자들이 2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300명 정도. 서툰 한국어 실력에도 엄청난 실적을 거둔 김정화 다이아몬드 마스터. 토박이 한국인도 이루기 어려운 일을 해낸 그녀만의 비결이 궁금합니다. 김정화 다이아몬드 마스터를 만나기 위해 찾아온 이곳. 어라? 근데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경험이 더 중요하다는 그녀. 그래서 이렇게 직접 샘플 패키지를 나눠준다는데요.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패키지에 담긴 샘플이 다 다른데요? 네, 성별, 나이별 구분해서 샘플을 만들어서 나눠드리는 거거든요. 이제 아무나 이렇게 막 드리는 것보다는 조금 더 효율성 있고 그리고 이제 맞춰서 드리면은 그분들이 이제 시식을 해보시거나 그러면은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샘플도 전략이다. 소비자에게 꼭 맞는 제품들만 쏙쏙 담아 건넨다는데요. 이 방법으로 많은 소비자를 구축할 수 있었다는 그녀. 그 노하우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죠? 누가 왔는지도 모른 채 일에 열중하고 있는 김정화 다이아몬드 마스터. 샘플 패키지 만들기에 정신이 없는데요. 아, 네. 저 지금 저희 제품으로 샘플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고객 만나러 가기 전에 중요한 작업이거든요. 마구잡이로 담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순서와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네, 저는 지금 성별, 나이별 이렇게 구분해서 제품을 넣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기 있는 엄마들한테는 이제 아기들한테 좋은 제품 위주로 칼슘이나 유산균 이런 식으로 넣고 그리고 이제 일하러 다니는 엄마들한테는 아무래도 피부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제 피부에 좋은 비타민C랑 유산균 넣어서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해머힘이랑 홍삼단 넣어서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패키지 만들기 작업은 마무리. 패키지 몇 개를 챙겨 사무실을 나섰는데요.
네, 지금 고객 중에 아기 있는 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기한테 좋은 제품이랑 엄마한테 좋은 제품을 가져가고 있어요. 길거리 홍보뿐만 아니라 고객들에게도 하고 있다는 샘플 패키지 홍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안녕, 잘 지냈어? 안녕하세요. 네. 아, 진짜 이뻐. 이번에 아기들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갖고 왔거든요. 이게 3종 세트인데 여기 보시면은 샴푸랑 바디워시 같이 사용하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로션도 부족하다 하시면은 이제 크림으로 덧발라서 더 수분 공급을 예, 해주는 그런 제품인데 고객의 연령과 성별을 고려해 새로운 제품이나 추천해주고 싶은 제품들을 모아서 꼭 챙겨온다는데요. 네, 그리고 혹시 저번에 소개해주실 분 네, 오늘 뵐 수 있을까요? 아, 네. 그러면 제가 전화 한 통 해볼게요. 네, 여보세요? 네, 바쁘신가요? 네. 아, 제가 저번에 화장품 소개해준다고 그랬잖아요. 오신대요? 네, 지금 바로 올 수 있다네요. 아, 네. 네. 잘 됐네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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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색상도 지금 보시면은 아, 이게 23호고 이게 21호예요. 네, 두 가지거든요. 네, 저 23호로 이제 전체적으로 사용하시고 이제 21호로 T존만 이렇게 하이라이트로 사용해 주시는 것도 되게 괜찮아요. 김정화 사장님은 젊은 나이에 한국에 와서 사업한다는 것은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옆에서 지켜보면 항상 웃는 얼굴이며 열심히 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어요. 그래서 항상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많이 소개해주고 싶어요. 연령과 성별을 고려해 필요한 제품을 미리 파악한 후 패키지를 만들어 써보게 하는 것이 김정화 다이아몬드 마스터의 첫 번째 전략입니다. 사실은 저도 이런 일은 처음이라서 경험이 없거든요. 그래서 성공하신 분들 강의를 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성공의 8단계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성공의 8단계대로 명단 작성을 하고 이제 명단에 그분들에 맞게끔 이제 성별, 나이별 이렇게 구분해서 이제 샘플로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써보시고 드셔보시는 걸로 저도 편하게 드릴 수 있고 그분들도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어서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한국어를 아무리 잘한다고 하지만 한국인만큼 능숙하지 못한 의사소통.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촬영 중에 휴대폰이라뇨. 여기에 집중해 주셔야죠. 那我们先用图片先看一下，给大家看一下图片。 오랜만에 보는 고향 친구들과의 통화인가요? 이제 그 제품 강의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자주 보지 못해서 이제 이런 유챗이라는 어플로 이렇게 이제 소통도 하고 이제 제품 강의도 하고 회사 소개도 많이 하는 거죠. 멀리 있어 직접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꼭 약속을 잡아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는 그녀. 유창한 중국어와 말솜씨, 꾸준한 노력으로 애터미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해나가고 있다는데요. 사실 똑같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한국에서 애터미 제품을 먼저 써보고 이제 그 제품이 좋고 싸니까 계속 쓰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먼저 제품을 보내주고 써보라고 하고 이제 좋으면은 주문을 해서 다시 쓰라 이런 식으로 이제 안내를 했고 그리고 처음에 친구가 이제 써보고 좋으면은 또 계속 소개를 해주다 보니까 지금까지 소비자를 이렇게 많이 구축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채팅만으로도 애터미를 홍보했다면 오산! 단체 톡과 정해진 시간에 맞춰 보이스 톡을 통해 제품 설명 또한 한다는데요. 所以很多朋友说早上再抹完防晒霜以后，是不是就出去就不用再抹了？其实有很多情况是需要再补一下防晒霜的，但是化完妆以后如果再去重新使用这个防晒霜呢，就有点不太可能。所以我们这个气垫粉呢就有代替防晒霜的这样的功能，然后在外面出汗了什么的都可以随时拿出来补妆，就
就跟你重新再抹一次防晒霜是一样的效果。 아무래도 자주 만나서 얘기할 수 없는 게 있어서 관리할 때도 이제 시간을 정해서 정기적인 이런 소통 시간을 갖는 거죠. SNS로 지속적인 대화와 제품 전달, 교육을 통한 글로벌 후원이 김정아 다이아몬드 마스터의 두 번째 전략입니다. 밝고 씩씩한 모습이 매력적인 그녀. 하지만 그녀에게도 시련이 있었다는데요. 아시다시피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외국인이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힘맹이 별로 없거든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래서 콜드펀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콜드펀딩 할 때도 진짜 한국말이 이렇게 막 서툴죠. 근데 서툰 한국말로 막 샘플이나 이제 팜플렛 드릴 때도 보면은 되게 많이들 거절하세요. 아무래도 중국인이 와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도 되게 의심도 많이 하셨어요. 처음에 방법을 몰라 무작정 들이대기만 했다는 그녀. 그래도 누구 하나는 따뜻하게 받아줄 거라 생각했는데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되게 많이 속상했죠. 저는 진짜 단순하게 제품이 좋고 싸니까 제품만 쓰는 것만으로도 이게 일반 소비자들한테도 이익인데 꼭 사업을 하시라는 것도 아니고 제품만 쓰시라는 건데도 되게 거절하시니까 그런 부분도 되게 좀 서운한 것 같아요. 경험도 지식도 없어 방황하던 그녀를 구출해 준 것이 있다는데요. 네, 저도 이런 일이 처음이라서 아무래도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강의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성공자분들의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성공의 8단계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셔서 회장님 강의 성공의 8단계를 들었는데 이제 명단 작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따라서 메모하면서 이제 명단 작성하고 이제 소비자 후속 관리도 하면서 네,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업하는데 되게 좋은 길잡이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명단 작성을 하면서 이 친구는 제품 살 것 같고 저 친구는 안 살 것 같고 사업을 할 것 같고 안 할 것 같은 그런 판단을 제가 먼저 미리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회장님 강의 중에 지맘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들어보고 그러면은 제가 먼저 판단을 해버리는 게 아니라 무조건 다 전달을 해서 그 친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 왔더니 저도 이제 마음이 되게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힘들어도 다시 한번 도약의 발을 내디딘 김정아 다이아몬드 마스터. 그 땀과 노력이 현재의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깨달은 점은 또 회장님 강의 중에서 또 그게 있더라고요. 저희가 받는 수당이 꿀값이라고. 네, 이 꼴, 저 꼴, 별 꼴 다 봐야지 수당 할 수 있다는 그 강의에서 진짜 그런 것 같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다 즐겁게 반겨주는 게 아니라 진짜 외면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진짜 꿀값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제 그러면은 별꼴 다 보자 하는 생각으로 이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었던 지난날의 경험 역시 자신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자산이 되었다는데요. 올해 연말까지 열심히 해서 샤를로즈 승급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내년이 엄마 환갑이거든요. 그래서 환갑 때 같이 승급 여행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 애터미 사업하기 전에 연세점에서 신발 매장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신발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나중에 애터미에서 성공하고 나면은 저만의 브랜드를 갖고 이제 신발 회사를 차리고 싶어요. 제가 생각하는 어떤 판매사는 홍보대사예요. 왜냐면은 판매사 때 제일 많이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저희 제품을 많이 알리고 회사도 많이 알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라는 사람도 제일 많이 알리는 시기예요. 그래서 홍보대사 같은 역할인 것 같습니다.
한국 생활 적응부터 오토 판매사의 자리까지 결코 쉽지 않은 길을 걸어온 김정화 다이아몬드 마스터. 꿈을 향한 그녀의 도전은 계속됩니다.